셰프님 여기 안 인사해줘요. 시마뜸입니다. 지금 푸사오 예약을 해뒀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얼른 출발해볼게요. 식사를 하러 오랜만에 비건마마라는 제 최애 카페 중에 한 곳으로 왔어요. 얘는 비건 요거트볼이고 얘는 육쪽 마늘 베이글?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축구를 갈 건데요. 켈로그에서 새로 나온 통기리밥에 명란김이랑 커리 닭 안심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기리밥이 굉장히 간편하게 나왔는데 여기 안에 절취선까지 물을 따르고 1분 기다렸다가 1분 전자레인지를 데우면 기리밥이 완성돼요. 얘를 1분 동안 잘 섞이게 저어주고요.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우면 밥이 완성된대요. 손 데이지 않게 잘 꺼내고 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밥이 지워졌어. 제 저녁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맨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냥 밥 먹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식감이 쫄깃한 게 있어. 그러니까 칼로리가 되게 착해요. 5g에 185칼로리니까 밥이 보통 300칼로리 기준인데 밥의 칼로리를 덜어내서 반찬을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일단 귀리 자체가 소화에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밥 대용품으로 너무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켈로그만의 수분 최적화 공법으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식감을 찾았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한국인이 맞나봐요. 맛있다. 귀리를 불려서 따뜻하게 데워 먹으니까 갓 지은 쌀밥을 먹는 느낌? 아주 깔끔하게 완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하러 떠나볼게요. 와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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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조심! 오! 시차 적응에 실패한 저는 밤 12시가 되어가는 11시 58분에 치킨을 먹을 거예요. 마치고 저녁을 먹으려고 삼겹 김치찜을 시켰어요. 밥 대신에 통 기리밥을 먹을 거라서 이 밥을 옆으로 치우고 밥 대신 통 기리밥을 먹어볼게요.
잘 지내셨어요? 역시 잠시 소화시키러 한강에 왔어요. 오늘도 땀 진짜 많이 흘렸어요. 밤에 조금 선선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덥긴 더운 것 같아요. 얼른 집 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으로 쿨다운을 한 다음 자야 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좋았어. 좋았어. 영, 자. 이제 강화도로 가는데 가는 길에 집에서 가져온 샤인머스켓이랑 방울토마토랑 꼬박꼬박을 먹어볼게요. 강화도 도착했어요. 오늘 훈련도 화이팅! 집에 오자마자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통기리밥에 양배추 쌈, 그리고 반찬들, 시래기, 그리고 애호박, 무생채, 가지강정이에요. 그리고 명란김까지. 와, 오늘 운전을 한 5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촉촉한 밥이 땡겨서 물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아주 알맞게 데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산책도 시켜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영상 정리도 해야 되고 얼른 밥 먹고 힘을 내야 됐어.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영상 정리하다가 새벽 4시쯤 자가지고 한 10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가서 남산이 산책이랑 리프팅 연습을 할 거예요. 너가 생각난다고 인도는 오랜만에 어머님네 와서 꽃게탕에 통비리밥을 먹어볼게요. 지금 밥그릇 대비해서 꽃게탕 그릇 엄청 커. 우리 어머님이 꽃게탕을 끓여주셨습니다. 되게 맛있네. 거구미들, 제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저는 5일 동안 켈로그 통 기리밥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대체해봤는데요. 거구미들 중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핏하게 집중 관리를 원하는 우리 버금이들은 켈로그 통기리밥과 히브뜸 영상을 가지고 2주 동안만 집중해서 관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가벼운 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버금이들을 위한 귀리 한 끼 챌린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무려 2주 동안 챌린지를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